원래 제가 대선을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영애 장관님께서 지금 단식투쟁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탄핵을 각하시키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권영애 장관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3.1절 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98년 전 오늘 이 자리 순국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쳤었으니 어찌 일제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98년 전 오늘 이 자리 우리 자랑스러운 순국 선열들께서는 하나뿐인 목숨이 어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줄 알아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 이제 98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 오직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들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뿐인 목숨이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마는 이제 98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 일제보다 더 참혹한 불의와 거짓으로 무장한 어둠의 세력들이 단돈 이름도 부정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태극기를 들게 하였으니 어찌 98년의 간격이 그리 먼 일이리요? 어찌 98년의 세월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리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500만 태극기는 하늘에 맹세하노니 98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일제에 저항하여 피 흘렸던 순국 선열의 뒤를 이어 정의와 진실이 파도처럼 넘칠거리는 제2의 건국을 선언하면서 이제 불의와 거짓으로 무장한 어둠의 세력들에 저항하되 목숨을 걸고 항거하셨던 순국 선열의 뒤를 피로써 이어받을 것을 맹세하노라. 들어라 천하의 사기꾼 김대엽으로 대권을 찬탈했던 어둠의 무리들은 들어라. 이제 또다시 더러운 남창을 이용하여 대권을 찬탈하려는 어둠의 무리들은 들어라. 그대들의 집권수단은 오직 불의와 거짓에 기만하였음이 이미 역사로 증명되었으니 들어라. 불의와 거짓으로 찬탈한 정권으로 한때 일시적으로 그들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지 모르나 그 끝은 심히 비참하여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매듭지어졌으니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불의와 거짓으로 세상을 혹세하고 무민하였으나 누가 알았으랴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태극기가 나타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이 태극기가 물결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려 치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외치노라 정유는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민국 만세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정의와 진실밖에 가진 것이 없으나 그 끝은 심히 장대하여 불의와 거짓을 물리칠 것이니 이에 우리는 선언하노라 우리는 불의와 거짓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과 순국 선전의 뒤를 이어 피로써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임과 오직 하나뿐인 목숨을 건다 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임과 태극기를 수위로 삼아 자신 있게 잠들 수 있음과 밝고 환한 태극기 우리에게는 오로지 최후의 승리가 있을 뿐임을 오늘 우리는 선언하노라. 보라 역사가 증명하노니 결국 외놈이 이기더냐 태극기가 지더냐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목놓으시니 정유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민국 만세 만년토록 영광 것이 만세이니 목놓아 외치리라
만세 만세 정의와 진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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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